저마다의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계절처럼 오래도록 천한 미술의 길을 다져온 원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저마다의 개성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모당벌레들을 비롯한 여러 곤충들이 자연 속에 어우러진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청정 지역의 상징인 모당벌레 등 곤충을 소재로 입체적인 질감을 통해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곤충과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연 환경이 심각한 시대에 살면서 곤충과 자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나뭇잎은 1년 동안 제가 말려가지고 작품에 이용을 했고요. 청동을 깎아 만든 조각 작품. 메주 덩어리를 모티브로 다소 거칠고 투박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응축된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입체 조형으로서 원시적인 형태, 투박하고 아주 소박하지만 그 어떤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그 어떤 그 어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걸 진화해 나가면서 어떤 그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입니다. 천안 리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천안 미술협회 고문 자문 위원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천안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16명이 참여해 수채화와 유화 등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공헌하시고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 고문 자문위원이세요. 예술의 지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전시입니다. 작품들이 리강 미술관에서 전시되기 때문에 아마 볼거리도 충분히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천안 미술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